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BEC 부천 지점에 있는데요. 자 일단 자전거 하면 말왕 TV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크리슬리 프로님이십니다. 이번에 도전하는 건 북악 로드 코스잖아요. 네네. 저는 어떻게 보면 단거리 스피드턴트인데 네. 로드 쪽에 교육도 많이 받고 네. 연구를 많이 해서 네. 좋은 이렇게 장소를 협찬을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우리 대표님 한번 불러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뮤시 부천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약속 한번 하시죠. 네. 예. 또 제가 좋아하는 프로님과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님 또 오셔가지고. 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인이면은 오늘 지금 달릴 코스가 네. 밟을 코스가 몇 분 정도가 나와야 아 약간 좀 괜찮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워낙 피지컬 좋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러시니까 아마 10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 10분 안으로 돌아야겠다. 예. 예상. 됩니다 제가 네. 맥박이 이 초반 코스가 경사가 좀 심해요. 네. 아마 초반에 바로 180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폐활량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한 160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가 경험해봤는데 180이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180이면 사람이 죽죠. 근데 네. 한 1km 정도만 지나시면은 네. 또 꿀맛이 나는 약간 오르막. 아, 다 거의 다 오르막입니까? 네. 근데 그 코스에서 맥박이 떨어지고 편하다 그래서 편하게 돌리면 안 되고 오히려 기아를 낮춰서 더 파워. 아 일단 그러면은 이 코스마다 기어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예. 약간 주름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중간중간 코칭을 해드리겠다는 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마랑님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굉장히 많죠. 4%요. 저는 0.2%의 여자 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굉장한 쫄쫄이 유니폼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럽식 쫄쫄이 토르드 프랑스라는 경기를 보면은 퍼리짐 제품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냈어요. 오늘은 완벽한 복장 네. 클리슈즈와 쫄쫄이 바지까지 다 입고 임하겠습니다. 네, 이재일 프로님 나와주세요. 마랑이도 나와주십시오. Just chase the waves. We'll make it up as we go. 땅을 보지 마시고 이 화면만 보세요. 화면 네. 진짜 가는 것처럼 네, 화면에 집중하세요. 북악 스카이웨이 그 우리가 기록을 재는 구간은 네. 동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간이에요. 네. 2.5km 됩니다. 2.5km 정도. 네. 이게 더 기록이 더 잘 나오나요? 그건 사람마다 틀린데요. 네. 그 북악 코스를 많이 타보신 분들 아니면 북악을 탔는데. 그날 뒷바람이 많이 불어졌다. 네. 그럼 당연히 북악이 잘 나오겠죠. 하지만 맞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네. 뭐 날씨가 춥거나 그럼 이거 그냥 이거는 준수하겠네요. 이거는 네. 이 기록 자체는 거의 거짓말을 안 하는 기록이죠. 실내에서 아무 외부에 이상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마랑님이 도전하신 노라는 이제 고정노라라 그래가지고 네네. 자전거가 미동이 없는 노라였는데 네네. 이건 정말 예민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프로 선수들도 여기서 엉덩이를 잘 못 드는 분들이 있어요. 천타에 붙이는 분들. 네. 그래서 마랑님이 댄싱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댄싱이 이제 이렇게 막 엉덩이 오르막에서 엉덩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추진력을 위해서 네. 한번 저 스스로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래도 10분대 안으로는 노력해주세요. 왜냐면 구독자님들 네. 응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힘든 걸 알아요. 이 자타는 자체가 힘들다는 그렇죠.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3, 2, 1 자,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네, 자 가벼운 기아 아까 말한 케이던스 유지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초도부터 네. 근데 부하가 어떻게 좀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원래 초입부터 경사가 시작돼요. 네, 강하게 네. 자 기아를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겁게 넣으면 다리가 금방 잠겨버리기 때문에 네, 잠긴다. 예, 한 1km 구간에서 거의 자전거가 쓰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완주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가볍게 풀어주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는 있긴 있는데 슬슬 부하가 잡혀요? 가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경사가 7.5, 7.9도까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경사도 네. 8도. 내가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한 80% 정도로 돌려주세요. 네. 기어 지금 제일 가벼운 오르막기에서 조금만 두 칸만 낮췄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힘으로 타시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놔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속이 12km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신다면 아마 오늘 기록 가능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12km로 한다? 네. 리듬감을 타세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페이스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자, 경사도 제가 보고 있어요, 지금. 7.3km. 네. 아까보다 좀 낮아졌죠? 자, 어때요? 괜찮아? 이게 신기한 게, 같은 부활에도 타면 탈수록 근육이 풀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희한하죠? 네. 이 맥박에 사람이 적응을 해요. 네. 자, 오! 자, 즐기세요. 네, 아, 즐겨야죠. 네. 자, 도전은 아름다운 거니까. 아름답죠. 사전 도전이기 너무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오, 크게.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1km 지점 정도 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조금 부드럽게 돌아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어, 경사 네. 더 올라가죠? 야, 야, 그... 자,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게요. 네. 어, 좀 편하죠? 아, 좀 많이 편하네요. 근데 시속이 아까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어, 과감하게. 과감하게. 자리가 풀렸으니까. 네. 자. 조금 더 도전 쪽으로 가보세요. 기아를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도전해봅시다. 네. 반도 안 지났는데 지금 4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게 어, 조금 더 과감하게 페달링이 필요합니다. 어, 네. 지금 시점에서는. 기록 깨기 위해서는. 아, 몰랐다. 자, 5.4km. 경사 약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너무 인터벌 하지 마세요. 아, 80%. 깜짝이야. 80%.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이제 페이스 조절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많이 타본 사람이 잘 탄다는 게 이거예요. 내 자신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자, 호흡 크게. 액박은 160. 맥박은 160. 자, 부드럽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1km 지났어요. 보통 동호인분들도 이 구간에서 속도를 가장 많이 냈던 구간이에요. 자, 호흡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속도 좋아요. 20km 때 유지하시고. 와트 300 때 유지하시고. 호흡 크게. 자, 상체 힘 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시. 낮아졌죠? 정상 낮아졌죠? 이때 앞뒤에 올립니다. 오, 벅벅하죠? 하나, 둘, 속도 많이 올라가요. 30km 때. 호흡 크게. 하나, 둘, 맥박 166. 호흡 크게. 자, 정상, 지금은 좀 완만한 구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3.6%. 이럴 때 속도를 많이 기록 단축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좋아요. 하나, 둘, 아주 좋아요. 하나, 둘, 30km 유지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둘, RPM 65. 하나, 둘, 하나, 둘. 맥박은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개를 잠깐만 더 가볍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의 다 왔어요. 가자! 자, 이제 2km 남았을 때 조금, 나 오늘 여기서 이 비텔리로라에서 오늘 생을 마감한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180 올라갔죠? 호흡 크게. 자, 맥박 보지 마세요. 맥박 보지 마세요. 하나, 둘, 어, 자. 파이팅! 자, 자, 자. 지금 때려도 됩니까? 예. 자, 많이 달려라. 으리, 으리. 자, 호흡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밀어. 하나, 둘, 밀어. 하나, 둘, 밀어. 하나, 둘, 밀어. 마지막 라스트 구간이니까. 그럼 올라가죠. 라스트 쉬세요. 자, 나가! 자, 나가! 자, 나가! 500m만! 하나, 둘, 잠깐만! 다 왔어! 피니치, 피니치! 500m만! 땡기고, 받는 힘이 다 됐으면 땡겨요! 땡기고, 레그 컬! 하나, 다 왔어! 포기하면 안 돼! 자, 호흡 더 크게! 자, 마지막 인터벌! 30초 인터벌 한다 생각하세요! 저랑 했던 거 30초 인터벌! 자, 30초 인터벌! 자, 다 왔어! 한 명 인터벌 한다 생각하세요. 다 왔어요. 자, 10, 9, 라스트 쳐! 야, 뭘 쳐? 다 왔어! 8분대, 9분대 들어간다! 네. 자, 다 왔어! 자, 좀만 더, 호흡 크게! 자, 다 왔어! 200 이상 남았어, 200 이상! 아! 하나, 둘! 호흡 크게! 하나, 둘!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인터벌 쳐요, 인터벌! 아, 야, 대단하다. 9분 8초.
569. 오. 오, 대단합니다. 그 맥박이 190으로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게 스타일량이 대단합니다. 선생님한테 네. 조금 타야 돼요, 가볍게. 아. 자,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안 돌리면 치지 않아요. 천천히.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체중이 한 60kg 정도 나가야지 솔직히 8분째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이제 턱걸이 많이 못 하듯이 지금 일단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9분대를 들어오셨고 대신 댄싱 하는 것만 조금 배우시면은 더 근육을 나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앞근육으로만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댄싱 같은 걸 하면 뒷근육 종아리 같은 걸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부천 지점에 있는 이제 BEC 자 비텔리 이제 시내 자전거장인데요. 스크린 보면서 진짜로 실제 그 주행 도로 하면서 녹화한 것이기 때문에 시감이 많이 나고 지금까지 마랑이었고요. 크리스리입니다. 네 부천이었습니다. 내가 부천님과 감사합니다. 로바 페달링이라든지 모든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9분대 부각 기록을 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분 초반대를 좀 공략하라고 좀 부담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오르막을 잘 타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체중이 잘 안 나가고 몸이 굉장히 가볍고 심폐지구력이 엄청 좋으신 분들 한마디로 마라톤 황영조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잘 타겠죠. 두 번째 부류예요. 마랑님은 체중이 많이 나오고 근육이 많고 엄청난 정신력과 그 폐활량으로 그걸 이겨낸 거예요. 지금 한 20분이 지나도 회복을 못하시고 말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사이클은 정말 극한의 힘든 운동이에요. 뭐 마라톤 격투기 모든 선수들이 자전거로 겨울 훈련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힘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시고 어느 중상위 클래스에 기록을 냈다는 거에 저는 정말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Singing all them